어머니 오시면 조금 편해요. 대단하네. 내가 사실 자주 안 왔잖아. 내가 너무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엄마가 또 은근히 얘기하시는 게 서운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겸사겸사 왔어. 시간 너무 잘 오셨어요. 자주 감사해요. 아 엄마 진짜 이게 좋았다. 진짜 이 소고깃발. 그러면 잘 됐다 엄마. 같이 도와야지. 어디 오늘날이 장날도 아니고 좀 치워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정리해요. 정리. 아 치우다 정리하다의 중간. 치정을 해야 될 것 같아. 치정이 뭐야? 일단 한번 가보자. 애들이 거기서 가자. 술래 잡기도 하고. 아직 이 방을 안 봤는데요, 희아 여사가. 옆방? 옆방. 여기 주은이 옛날. 주은이 방, 옛날 그래. 방. 좀 창피하기도 한데 저 버릴 건 하나도 없는데. 또. 아우. 봐봐. 이거 이게 뭐야? 어쩌자. 이걸 어떻게 치우자. 어떻게. 일단 어디로 갖고 나가야 되잖아. 여기서. 정리할 게 아니잖아. 좁아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럼 네 거실로 일단 갖고 나갈까? 이거? 응. 그래서 버릴 거랑 그래서... 정리해볼까? 응, 응.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그럼 갖고 거실... 나가? 혹시 어머니도 다 버리면 안 되는데? 넓은 데로 갖고 나가서 정리해야 되지? 그렇지, 넓은 걸로, 넓은 데서 정리를 하는 게 편하지. 원래. 어머니, 와. 이거, 이거. 여기, 여기 갖고 나서 정리하자니까. 아. 소고기를 먹이더니 힘겹으라고 소고기를 잔뜩 먹이는구나. 우리 희아 여사님 이제는 평생 아드님이 사주는 소고기는 안 드실 것 같습니다. 네. 아, 됐어. 아빠가 또 일을 만드는구나. 내 책상을 주은이가 못 써. 지금 아 책상이. 저쪽 책상 안 써. 그 버려야지. 저게 얼마짜리 책상인데 애들이 나중에 크면 써야지. 야. 어떡해. 네, 어머니. 많이 나서 좋은데 이게. 아이고. 혜랑이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네. 아, 저 대사에서는 가로가 있습니다. 혜랑이 엄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고. 혜랑이 때문에. 혜랑이 엄마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네. 이런 말입니다. 아, 그럼 제가 할게요. 아이고. 어, 이걸 또 다 언제 치워. 맡긴 많다. 빨리 정리하자. 이거 소주냐? 아니, 소주야? 과학 노래야, 과학 노래. 천수가 소주 담아놨는데. 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됐고. 어, 이거는 이제 버릴 거. 이거 왜 가졌어요? 이거 크리스마스, 그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 주인이 책상에 올려놓는 거야. 왜 가졌어요, 이거? 어떡해. 야, 봐봐, 하나. 그러면은. 그치, 이거 또 애 또 날 거. 어, 애기 다. 거지야. 그게 또 날 거잖아. 어, 그 애기들 쓰는 거야. 아니야, 좀 한 2년 더 쓰지. 아, 2년. 아, 제가 또 며느리 하은 씨 입장을 생각하려다가 예, 예. 제가 또 저도 집 많은 걸 싫어하거든요. 아하. 아, 제가 내가 봤을 때는 버려야 되거든요. 이거는 필요 없지, 이거는, 이거는 솔직히. 아니, 오빠, 그거를 내가 드림을 한다고. 그 학교 신입생들한테. 누구 주는 건 오케이, 나도 오케이. 그럼 봐봐, 이거 저, 이것도 버릴래? 단합장에서 받은 경우 안 뺐지? 아, 그거 어떻게 버려? 금방 최근에 건데, 그게. 이거 봐, 이거 왜 이러냐, 오빠. 우리 주은이가 사망한 게 몇 년이야. 그린 거야? 어, 왜 이렇게 예쁘게 그렸어? 이런 거 못 버려. 진짜 액자에 놔야 돼요. 어.